저는 오늘 아이뽀의 얼굴이랑 약간 데콜테 여기 스파를 받으러 왔는데요.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뭐라 그러지? 프라이빗하고 막 이렇게 안에 화장실도 다 깔려 있고 샤워실도 있고 그리고 막 드라이기도 다이슨의 아주 뭔가 되게 럭셔리한 느낌이에요. 아무튼 저는 바꿔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얼굴이 살짝 붓긴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눈은 약간 부었는데 이렇게 턱이나 이렇게 목에 있던 붓기가 다 빠져서 지금 목이 진짜 편하고 완전 2시간 동안 힐링한 느낌? 그래서 지금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회사 미팅에 와있고 잠깐 커피 가져다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미팅 끝나고 그 다음에 뷰티 클래스 듣고 오늘은 일정을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 팔찌야! 남겨있으면 무서운 팔찌! 어 팔목이 너무 얇아서 팔목이 너무 얇아서 어 약간 연말 그런 팔찌예요? 연말용 꽃 느낌. 어, 너무 예쁘다. 많은 선물들을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브랜드와 제품 소개를 해주실 동아제약 이하령 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낸 이름이 이파티온이라는 이름인데요. 이제 파티라는 게 그리고 헬스 앤 뷰티 시너지 처방 이렇게 적어놨는 게 무스팡 이피어 라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넣을 색깔이에요. 열방울 10방울 정도 사이즈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이렇게 내시고 색소도 집어주시고요. 네, 다 넣어주시면 네. 지금 저는 가족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가고 있어요. 사실 막 엄청난 걸 막 줄 건 아니고 그냥 매년마다 그냥 가족끼리 소소하게 그냥 겨울 용품? 뭐 그런 거를 좀 주고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가 있나 하고 백화점 가서 쓱 둘러보려고 합니다. 쇼핑을 다 끝내고 나왔더니 벌써 이렇게 깜깜한 밤이 됐어요. 친구랑 만나서 한 2시간 반 정도 돌아다닌 것 같은데 우선 엄마, 아빠, 언니, 그 다음에 형부 그리고 남자친구 줄 선물까지 이제 다 샀고요. 좀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소소하지 않은 소비였다. 이제 집에 와서 저녁을 다 먹고 제 눈앞에 또 엉망진창 난리난 이것들을 좀 언박싱도 해보고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난리가 나 있어요. 선물들이 여기 다 모여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직 하나도 못 뜯은 아무튼 제가 받은 선물들 언박싱을 못해서 지금 여기에 난리가 나 있고요. 먼저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이거 이건 분리 제품이고요. 고급 질의 아주 패키징부터 여기 이 패키징도 너무 예쁜데 우선 이 뚜껑도 너무너무 이 앤틱하고 이 빈티지스러운 게 정말 제 취향이에요. 이거는 바디 오일이에요. 제가 겨울에 몸이 많이 건조하고 바디 크림이나 오일 항상 달고 사는 걸 알아서 그런지 네 이거를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제 미리 줬더라고요. 이게 뭐 향이 여러 개가 있대요. 그중에서 이거는 이끼향. 약간 그 풀냄새, 자연의 그 특유 이끼 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자극적이고 굉장히 은은하고 뭔가 상쾌한 그런 숲의 향이 나는 그런 향입니다. 얘는 윌 앙티크 리켄 데코스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향수랑 오일 모아두는데 있죠. 저기에다가 딱 두면 예쁠 것 같아서 얘를 여기에 있던 꽃병 어차피 거의 꽃이 다 시들었어서 치워주고 얘를 올리는 게 예쁠 것 같은데 얘는 이런 아이로 깔아두고
약간 비스듬하게 다음 이렇게 올려줘도 예쁠 것 같아요. 우선 가장 조그만한 얘부터. 얘는 어퓨엘 락토스 바실리스. 이거 뭔가 진짜 그 딱 막 문 앞에 이렇게 고리에 항상 걸려 있었잖아요. 오, 안에도 뭐야? 졸기탱이네? 이번 어퓨에서 새로 나온 라인 같은데 바르는 유산균으로 피부 튼튼 어퓨 락토바실라스 이렇게 나와있어요. 좀 뭔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앰플 크림, 아이크림, 보습 토너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써볼 게 너무 많아서 천천히 한번 써보고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다면 꼭 갖고 오도록 할게요. 아, 또 이것도 자랑해야죠. 제가 얼마 전에 파티온 그 뷰티 클래스 다녀왔잖아요. 이 파티온 상자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구나. 짜라란. 제가 파티온 뷰티 클래스 가서 이제 설명을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우선 성분만큼은 굉장히 착해서 뭔가 믿고 써도 되겠다는 그런 좀 신뢰가 갔던 브랜드였어요. 근데 제가 파티온은 아직 선크림밖에 못 써봐가지고 선크림이 근데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보들보들하고 그 베네피트 포어 패션을 바르는 것처럼 굉장히 스무스하게 되게 마무리가 보들보들하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이 좀 끈적끈적거리고 촉촉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노스캄 선크림 써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제형이에요. 다음은 아 이거 이게 뭐야? 무슨 그 인형의 그 약간 헨젤과 그레텔 나오는 그런 약간 집 같은 느낌? 이거는 아리따움에서 보내주신 선물이고요. 어? 오! 이렇게 뜨는 거구나. 여기 잠깐 저도 있어요. 뭐. 여러분 여기에 아까 그 루돌프 신발이 이렇게 들어갈 줄 몰랐었는데 대박이다 이거. 뷰티 제품 받아보면서 이렇게 슬리퍼는 또 처음 받아봐요. 어 근데 너무 귀여운데 이거? 겨울에 신고 다니기 아주 딱 좋은 이런 루돌프 코달린? 귀여워. 이건 또 뭐야? 이게? 뽀글이 핫팩? 이게 어떻게 핫팩이지? 여기 립이 3개가 있고요. 여기 아쿠아 벨벳 립. 허! 이거 갖고 있는 건데 이미 있는 건데 이거 글램 네일 2개 같이 왔는데 이거 사실 저 이미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친구를 줘야겠어요. 워터 프라이머. 이렇게 뿌려가지고 촉촉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는 얘 같고요. 다음에 이거는 제가 워낙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돌 래쉬. 아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저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진저 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 이거는 리퀴드 펄 아이라이너 같은데요. 눈 밑에 살짝 쿵 발라볼까요? 오호. 우후. 모노아이즈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컬러예요. 코랄 스칼렛. 아이돌 레드. 요 반짝이 들어가 있는 건 없고요. 요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건 정말 감동성. 이번에 모디 그 아리따움 모디 네일에서 매니큐어가 요렇게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아예 핫핑크나 베이비 핑크를 좋아하지 않는데 진짜 신기한 게 요거 하나 빼고는 진짜 다 제가 아주 마음에 쏙 들어하는 핑크 계열? 아주 제 취향을 저격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클리오에서 멜팅 매트라는 립이 쭉 나왔는데 나머지는 제가 테스트해보느라고 저기 화장대에서 쓰고 있는데 얘네 굉장히 질감이 좋더라고요. 뭔가 부드럽게 발리, 그러니까 멜팅 되듯이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데 또 마무리감은 매트하고 입술에 약간 쫀쫀하고 쫀득하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봤던 립스틱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질감이었어요. 아무튼 요것도 있고. 근데 이번에 확실히 연말이라 좀 제품들도 이렇게 막 블링블링 예쁜 색들이 너무 많고 패키지도 예뻐서 우리 몽독자리랑 같이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뜯어봤고요. 그럼 저는 이제 씻고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킨 메뉴는 요거 찰스 치킨 레터스 랩이랑요. 배를 좀 채워야 할 것 같아서 요거. 요거 하나 시켰어요. 그 다음에 생맥주. 이거
이거는 여기 양배추를 찢어서 이 고기를 싸먹는 그런 에피타이저인데 양이 꽤 많아서 아마 적당히 배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였지? 그냥 향수 프라이드 라이스였나? 아 약간 이런 게 낫나 오빠? 좋다 이런 거? 이런 거 조금 아 이거 높잖아 왜 안 돼? 괜찮아? 나는 뭐야? 비비고? 비비고 김치 볶음 한 거랑 오빠는 블랙 아, 나 뭐 먹지? 두루루루루 이랑사 모르는 좀 아시잖아요 이렇게 밥을 받고 있단 말이야 방금 한 거야 한참만 지금 마일리 집에서 집들이 2탄 겸 송년회가 있어서 거기로 가고 있어요. 마일리가 음식을 맛있게 해놨대서 저는 귤하고 이따가 와인 안주로 에그인헤를 만들려고요. 카메라! 일로! 안녕 해바니야. 안녕 경지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해봐. 댄스 너네 뽀뽀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요 네. 지금 늦게 오셔서 시금치가 다 시들었어요 괜찮아요 시금치, 베이컨, 알리오 올리오고요 알리오 올리오 알리오 올리오 그리고 이거는 카프레제 야 근데 너무 귀여워 색이 그치? 이거는 양상추 뒤지게 먹자 뒤지게 먹자고? 네 그리고 언니 이게 제일 땡기지? 메인이다 메인 이거 좀 칼칼하라고 이걸 막 부셔놨거든? 아 좋아 아 마늘 그래요 똑같은 거고 이거 스테이크 지금 씻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야? 페르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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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로와세요 여기 이모 여기 언니 이모 저기 여기 냠냠 페르니 간식 까까 페르니 간식 까까 그녀는 but she is. 어? she is. 점점점 사기치지 마. 아, 리본 짱기야. 겨울이 웃어. 분위기 맞춰. 분위기 맞춰. 야 분위기 읽어. 주변 분위기를 읽자. 분위기 챙겨. 야 너 되게 많이 시달른다. 다 먹어야지 한 번에. 아 그런 거야. 당연하지. 한 병 바로 비워야지 다섯 명인데. 이걸 남기면 어떡 할 거야. 함께 하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짠하자 짠 굿 잘 먹게 해줘 이렇게 하는 거 약간 그럴 것 같아 겨울이가 애정갈피 수준이야 저 아직 안 먹어서 맛있어? 간이 딱 돼있어 간도 딱 돼있어 너무 부드러워 이거 꽤 좋다 뭐야? 필터 호주 필터가 호주야? 호주에서 사와서 그걸 먹는 게 아니야 잘 어울릴 거야
오빠 그냥 만족하니까 더 그냥 그게 웃겨. 손이 최고야. 되겠죠? 이건 뭐고 이건 뭘까? 아 파슬리. 글쎄. 아 열심히 와 여기 많은 분들 좋아요. 괜찮나요? 네. 이거 한번 비춰주실래요? 어, 네. 감사합니다. 맞아. 아니 아예 캐릭터도 없고 맞아. 네. 잘한 스타일. 됐지? 남은 거라. 아 뗄 수 있다고. 양파 안 넣고 해본 거 처음이라서 괜찮아, 괜찮겠지? 송파티 한번 기기해야 되는데. 기기해 언니. 백합과의 레드향 뭐 이렇게 나와. 뭐 목련과의 뭐 이런 게 있거든. 근데 과가 백합과라 일단 집에 들면 안 돼. 우리도 똑같아. 뭐든지. 이 위치가 맞아 라인이? 겨울아 안녕. 겨울아. 겨울아 좀 보여줘.